의정 갈등이 시작된 지가 벌써 8개월이 됐는데 그동안 기대를 모았던 여야 의정 협의체도 구성이 잘 안 되고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이 아주 큰 상황이죠. 저도 참으로 답답하다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. 지난 국회 개원식에서 저도 여야 의정 또 환자단체까지 해서 사회적 대화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도 그런 제안을 해서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는가. 사실 그래서 추석 시작될 때 법안 처리하는 거를 지금 중요한 것은 여야 의정을 잘 출발시키는 거다 이렇게 해서 법안도 뒤로 미루고 그랬는데 여전히 협의가 시작되지 못해서 정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그런 해법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죠.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문제 해결 반 이상은 차지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 생각으로 저도 노력하고 있고 지금까지 많은 의료계의 입장을 들었습니다. 의료계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도 이 밖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. 막상 개별적으로 대화를 해보면요. 지금 여야 의정 협의체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민심이고 국민의 생각입니다. 이 출범의 마지막 단계, 마지막 결정, 의사결정 단계에 근처에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. 그런 차원에서 의장님께서 이런 자리 마련해 주신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수급체계 권한 이런 시스템은 사실 큰 틀에서 여야의정협의체에서의 해결책과 공감대가 된 이후에 사실 가능한 것이죠. 그것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닐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야의정협의체의 출범은 지금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하고 거기에 힘을 모을 때라고 생각합니다.